네, 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게요. 네, 세 가지 키워드가 등장했습니다. 먼저 생방송부터 확인해볼게요. 어느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2019 MBC 가요 대제전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가수 김재환 씨가 원래는 두 곡을 선보일 예정이었는데요. 현장 음향 문제로 한 곡만 전파를 타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기가 막힌 무대였습니다. 근데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잠실타워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약간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또 생방송의 묘미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불편을 끼쳐드린 부분이 있다면 좀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후 진행자 장성규 씨가 사과하는 과정에서 이 상황을 생방송의 묘미라고 표현한 것이 팬들의 원성을 사면서 재차 사과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잠실타워 연결이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보니까요. 음향 문제였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또 긴장한 탓에 우리 김재환 가수께서 너무 추운 곳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배려를 못한 것 같아서 우리 김재환 가수와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019년을 마무리하는 축제 무대에서 벌어진 이번 방송 사고.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준비한 김재환 씨와 또 그 무대를 기다린 팬들에겐 무척 안타까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댓글 좀 준비해봤습니다. 팬 입장에서 한 곡을 통째로 날린 것을 생방송의 묘미로 지칭하는 것이 언짢을 수 있습니다. 웃고 넘어갈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심각성을 알고 말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화살의 방향이 잘못된 듯 장성규 잘못보다는 관계자가 잘못 한 것이지. 미숙한 진행에 실망했다는 반응도 있었고 또 사과 발언을 향한 일방적인 비난은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MBC뿐 아니라 지상파 3사의 연말 가요축제에서 안전관리 미흡과 또 미숙한 준비로 유난히 잡음이 많았습니다.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정말 한 방송사만 이런 사고가 있었으면은 이렇게 불행한 사고였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물론 경중은 좀 다릅니다만 방송 3사가 결국 다 이제 방송 사고가 있었단 말이죠. 이게 연말 시상식을 굳이 생방송으로 하는 이유는 굉장히 큰 행사고 큰 축제 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걸 생방송으로 연결하는 건데 생방송으로 연결해서 오히려 계속 사고가 나는 이제 상황이 되니까 이거는 보면서 충분한 리허설이 과연 있었는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 혹은 이제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거에 대처하는 시나리오를 과연 몇 개나 준비했을까 그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아무리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사고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저는 그 현장 대응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순발력 있게 그 상황을 대응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흐트러진 장례를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는 것 바로 그 역할이 진행자의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좀 주목한 부분은 다 사과문을 두 번씩 올렸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과문을 요구한 이유가 첫 번째에서는 아티스트는 어떤 가수에 대한 사과를 방송사가 모두 제외했기 때문에 원성을 샀던 거거든요. 방송사들은 우선 시청자들이 가장 중요하고 팬들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이제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티스트에 대한 염려는 여전히 그 후반으로 좀 밀어놓고 있는 걸 사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씁쓸했고 여전히 이러한 방송사들이 그 가수들을 조직하고 어떤 무대를 만들어준다는 거에 대한 자신들의 어떤 권위나 위치 이런 것들을 아직 버리지 못하는 것들을 이런 곳에서 또 찾아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점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 좀 개선하는 좀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연말 가요제를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앞으로 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좀 던질 수밖에 없거든요. 좀 이제 올해 연말에는 이런 모습을 안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뭔가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는 축제 같은 이런 볼거리가 있어야지 뭔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고 방송사뿐만이 아니라 가수들 입장에서도 그 보통 가요 무대를 통해서 보여줄 수 없는 스페셜 공연을 팬들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굉장히 소중한 무대고 팬들한테도 역시 굉장히 소중한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해마다 이제 지상파 3사가 좀 너무 경쟁하듯이 하는 거는 옳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시도라는 건 되게 좋다고 봐요. 정말 팬들이나 가수나 또 보는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은 가수들이 열심히 준비한 무대를 그냥 충실히 보고자 하는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쪽에 이제 더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 K-POP의 위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그냥 국내 시청자들만 보는 행사가 아니라 글로벌 팬들이 다 지켜보는 그런 자리가 됐기 때문에 내실에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날로 높아지는 K-POP의 위상만큼 연말 가요축제도 완성도 높은 무대를 만들기 위한 환경이 조금 더 만들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볼게요. 20년, 이건 또 어떤 프로그램과 관련된 키워드인가요? 네, 제가 준비했는데요. 섹션 TV 연애통신과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1999년 5월에 첫 방송을 시작을 해서 MBC 대표 연애정보 프로그램의 명맥을 이어온 섹션 TV 연애통신이 20년 만에 제작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1월이었죠. KBS 연애정보 프로그램이었던 연애가 중계도 36년 만에 종영을 했는데요. MBC도 1월 23일 방송을 끝으로 종영을 확정 지었다고 합니다. 네, 20년간 장수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지키면서 연애가 이슈들을 전해온 섹션 TV 연예통신. 제작진은 변화하는 방송 트렌드에 발맞추기 위해서 프로그램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잇따른 연예 정보 프로그램의 종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런 변화가 디지털 시대에 이제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뉴스의 유통 경로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벌어지는 일들의 하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뉴스 취재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자기 뉴스를 자기가 생산하는 시대가 돼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단신 속보 경쟁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죠. 사실은 이게 섹션 TV 연예 통신 에서 예전에 스타들의 이야기라는 게 굉장히 희귀했는데 더는 스타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희귀하지 않은 시대가 된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둘러싼 미디어 환경도 많이 변했지만 이 프로그램이 다루고 있는 스타를 바라보는 대중의 관점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스타들이 어떤 한 매체를 통해서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관찰 예능이 너무 일사가 돼 있다 보니까 스스로 사생활을 너무나 익숙하게 전시를 하잖아요. 기획사들이 예전에 이제 이 연애정보 프로그램들과 그 아이템 주고받기로 사실 그 명맥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었는데 이제는 기획사들이 포털과 이제 서비스 계약을 맺어서 이제 자신들의 어떤 아티스트를 적극적으로 이제 내보내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전체적인 흐름상 이제 이런 연예 정보 프로그램이 과거의 어떤 그 위치를 계속 유지하는 거는 시청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인 것 같아요. 정말 시대에 맞는 그 연예 정보 프로그램으로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지를 좀 정립을 하고 또 우리가 지상파에서 방송을 해야 되니까 지상파다운 연예정보 프로그램의 깊이와 넓이 이러한 것들을 좀 깊게 고민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걱정하는 건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정말 이제 깊이 있는 어떤 관점으로 연예인들의 어떤 작품을 다룬다랄지 혹은 이제 연예 콘텐츠들을 바라보는 어떤 시야를 통찰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뭔가 더 독하고 더 이제 날 것을 추구하고 조금 더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끄집어내기 위한 방향으로 간다라면 그쪽으로는 답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스타들이 사실 출연하는 거는 거의 이제 홍보성 콘텐츠에 가까웠는데 이제는 정말 그 연예계 저희가 알잖아요. 작년에만 해도 연예계 심각한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터졌는데 이게 너무 홍보적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면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못할 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프로그램들이 더 이슈를 날카롭게 다룰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연예인들 측면에서도 그들의 뭐 처한 여러 가지 인권이라든지 비극적인 사건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도 좀 소재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다시 돌아온다면 지금 새로운 것을 쫓아서 보도하는 거는 이미 사실 너무나 이제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렸으니까 훨씬 넓고 좀 깊게 또 전문가적인 연예 뉴스의 시각을 보여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속도 경쟁이나 자극적인 뉴스가 아닌 깊이와 넓이를 채워서 다시 돌아오길 기대한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MBC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서 어떤 진화를 거듭해 나갈지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민주주의, 이 키워드는 어느 의원이 준비하셨나요?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의미심장한 오프닝으로 새해 첫 시작을 알렸던 MBC 뉴스데스크 관련 키워드인데요. 4.19 혁명, 또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밀레니엄의 역동성까지 1960년부터 20년 단위로 나누어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재조명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을 민주주의의 긴 여정을 되새기는 해로 삼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1960년
60년생이 올해 환갑을 맞이하듯 4.19 혁명도 이제 60년의 깊이로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전쟁 뒤 비록 못 살았지만 당당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국민들에게 독재란 견딜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4.19 총탄은 저항과 희생으로 점철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출발이었고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80년 가장 고통스러운 희생을 지켜보며 충격과 분노에 공동체는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헌신의 힘으로 민주주의가 살아나고 확고해진 건 참으로 처절하고도 슬픈 역설입니다. 다시 20년이 지나 세상은 밀레니엄을 선포하고 더 이상 참혹한 희생 없는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양극화, 약자의 추락, 세대 간 진영 간 극단적 대결 같은 모순과 갈등이 팽창하면서 과연 삶을 나아지게 하는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밀레니엄 이후 또 20년이 흘러 2000년생이 20살이 되는 상징적인 새해를 오늘 맞이했습니다. 4.19를 기억하고 5.18을 새기며 밀레니엄의 역동성을 간직한 대한민국. 다 같이 행복한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해 지혜와 용기를 모을 새 출발선에 함께 서 있습니다. 네, 민주공화국 100년의 여정이라는 주제였던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는 민주주의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새해 첫 뉴스를 시작했는데요.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댓글을 준비해봤습니다. 새해 첫 뉴스로 한국의 민주화 과정 너무 좋네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치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어디에 와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한 사람의 시민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귀한 뉴스였습니다. 2020년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손들에게 중요한 자료가 되겠네요.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생각하게 하는 좋은 시작이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2020년 새해 첫날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의 오프닝과 보도,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통상적으로 이제 뉴스를 보면은 그 시대를 보는 시선이기도 하고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정표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번 MBC 뉴스데스크 1월 1일 뉴스는 과거로부터 현재, 현재로부터 미래를 가는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우리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좀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나머지 그 KBS나 SBS만 정말 뉴스 3사가 이 시대를 보는 시선이 정말 완벽히 다르구나. 네. 그런 것들을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다양성 면에서 3사의 뉴스 모두를 저는 좀 의미 있게 네. 본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를테면 이제 신문 일면 편집이나 혹은 이제 사설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타사 뉴스들도 뭐 충분히 좋은 뉴스들이었습니다만 보통 이제 여론조사로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새해 첫 소식입니다. 그래서 알리면서 시작을 하면서 문을 연 그런 뉴스들을 보다가 이제 MBC 뉴스데스크를 보면 우리가 21세기의 첫 20년의 끝자락에 와 있구나. 그럼 네. 그 지난 20년은 어떤 의미였고 그 20년은 또 어떤 맥락에 붙어있는 20년이었는지를 MBC 뉴스는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구나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단지 올해만 그냥 딱 새롭게 나온 게 아니라 지난해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긴 연속성을 가지고 MBC가 쭉 뉴스뿐만이 아니라 시사 프로그램까지 정말 무슨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보는 역사 프로젝트를 보는 듯한 그런 기획을 이어갔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특히 이날 그 오프닝과 좀 연관해서 주목해서 봤던 보도가 그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서 주목을 한 것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민주주의 역사를 다룰 때는 아무래도 그 민주화 시대의 유산에 대해서 많이 조명을 했었고 우리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많이 조명이 됐었다면 이번에는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젊은 세대들, 전 민주화 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를 아무래도 좀 갈라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 보도에서는 이들이 지향하는 가치 역시 민주화 세대와 다르지 않다라는 어떤 공정한 룰의 관점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새롭게 조명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밀레니얼 세대를 바라보는 새로운 프레임까지 좀 제시한 좋은 보도였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좀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좀 당위성을 제공해주는 어떤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오프닝으로 이 주제를 선택했다는 건 지금 이 MBC 뉴스데스크에서 어떤 부분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느냐를 네. 상징적으로 사실 보여주는 또 지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거시적이고 국가적, 정치적인 것들을 다룬 타 방송사보다 좀 미시적이긴 하지만 어떤 시민사회의 어떤 접근 이라든지
되는지 실제 시청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기사를 앞으로 다루지 않을까 하는 사실 기대감을 주는 부분이기도 했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어진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좀 너무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사람들한테 질문하고 이런 부분을 좀 다뤄서 오프닝에서 가졌던 기대감이 사실 좀 통일성 있게 이어지지 못했다는 네. 좀 아쉬움은 좀 있었습니다. 네. 올해 MBC 뉴스의 시선과 방향성을 가늠하게 하고 또 기대감을 갖게 하는 첫 보도였다라는 평들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도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또 시대를 대변하는 공정한 뉴스 기대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MBC 이슈를 살펴보는 시청자 필. 다음 주에도 새로운 이슈들로 만나뵙겠습니다.